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치매 환자의 수는 약 120명에 이르며 그 수는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 치매 100만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치매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해지 환급금으로, 그리고 사망 시에는 장례 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가진 치매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퓨처 30 플러스 뉴 퍼펙트 통합 보장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서는 이렇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증권 분석, 보험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입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하신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모두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린 코너,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은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치매보험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 부쩍 더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치매보험 단순하게 내가 치매가 발병했을 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치매보험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치매보험을 가지고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봤더니요, 매년 치매보험에 대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나 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만큼 치매 환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요, 소도시나 대도시를 전부 다 구분하지 않고요, 약 평균 10% 정도의 치매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봐도요, 치매 환자 수는 70만이 넘고요, 자, 내년이 되면 70만이 더 넘지, 훨씬 더 넘지 않을까요? 도시로 봤더니요, 제주도가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66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인구보다도 우리나라 치매 전체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치매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보험, 기존에 진단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금까지 받는 치매보험은 40세에서 70세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가입 연령이었다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30세부터 75세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자, 준비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됐다는 것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70세가 75세로 확대됐다는 것은 위험률이 증가됐지만은 반영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장 기간으로도요, 90세까지만 보장을 했던 보험을 95세까지 보장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률이 증가하는 연령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전부 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장 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진단비로 해서 정액으로 한 번만 보장을 받고 말았던 진단비만 있었다면 지금은 계속 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에 가든 아니면 집에서 간병을 하든 두 가지 다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생활자금의 기간도요. 기존에 15년 있었다면 지금은 15년보다 더 많은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생활비 보장으로 다시 변경이 됐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보험 왜 미리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치매보험은 나중에 내가 위험하니까 라는 것보다는 치매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책기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암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암의 면책기간은 9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다음 달부터 보장이 개시되는데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1년입니다. 자, 면책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요. 1년 동안은 전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2년이었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라고요? 약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증권에는 면책기간에 대한 기간이 없었다 보니까 2년이라는 것을 몰랐었던 거죠. 그러면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은 1년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1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미리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치매가 발병이 되면 치매 면책기간 이후에 발병된 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치매 진단의 확정을 받게 됩니다. 자, 발병일이 별도로 있고요. 확정일이 별도로 있는데 지급 기준은 확정일이기 때문에 1년 그리고 최소한의 90일이 지나야지만이 치매 보장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90일이 지나는 그 기간 이전에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이유 때만은 아니고요. 자, 치매 보장 제가 30세 남자 기준으로요. 무해지 환급형 20년 납, 20년 동안 납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여기서 카멜레온 같은 치매 보험의 위력을 발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해지환급률 2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 납입하고 봤더니요. 140% 정도의 환급률이 일단 시작이 되는데요. 자, 90세까지 봤더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시점에 최고의 환급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00% 정도이고 그리고 90세가 됐을 때도 269%의 환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5세의 만기 시점인데요. 물론 보장성 보험은 95세 만기 시점에는 해지 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치매는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내가 혈관에 문제가 없다면 내 혈관에 문제가 없을 때 치매가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은요. 10명 중 1명은 치매지만 10명 중 9명은 치매가 아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환급률을 가지고서 내가 비상자금으로 노후에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환급률이라는 것은요.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급률과 또 다른 것은 책임준비금이라는 건데요. 상조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상조보험 중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상조보험도 있고 아니면 금액으로 지불하는 상조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보면요. 정기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종신보험처럼 사망했을 때 지급해주는 보험 중에 있는데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해내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만약에 사망했을 때 내가 치매 혜택은 못 받았지만은 무해지 환급형이라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환급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환급률 10년 정도 되면 100% 그리고 10년 이후부터는 내가 납입한 돈의 100% 이상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이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될 텐데요. 자, 상조보험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정기보험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치매보험의 책임준비금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치매보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활용도도 있지만 치매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치매 발병 시겠죠. 그래서 치매 발병 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치매가 발병되는 시점에 따라서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진단 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진단 자금은 진단 확정 시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2천만 원을 차감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오해 소지가 살짝 있는 경우가 있어요. 300만 원을 경증 치매 때 받고 플러스해서 500만 원을 또 받고 플러스해서 2천만 원을 또 받으면 얼마를 받죠? 2,8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방식은 아니고요. 최고 2천만 원 중에서 차감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수령을 했다라면 그 중에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500만 원을 차감한 1,500만 원을 중증 치매 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2천만 원의 진단 자금을 받고요. 자, 진단 자금 이후에 중증 치매로 진단 확정이 되면은 같이 그때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자, 생활비가 왜 중요하냐면 집에서 간병 상태를 유지하시든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요양 상태를 유지하시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충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언제부터 지급하냐면 중증 치매가 확정되는 시점 앞에서 본 것처럼 진단을 받고 90일 이후에 진단 확정을 받게 되면 매년 1,200만 원씩을 월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확정 지급이 되고 1년 동안은 무조건 확정 지급을 합니다. 매월 받는 거지만은요. 예를 들어 중간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의 잔여 기간 동안에는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15년 동안 생존하게 되면요. 1억 8천만 원의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5년에 한정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고 진단비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생활비 1억 8천이면 최고 2억까지만 치매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 개조번에 개정이 되면서 15년 이상 생존 시에서 계속 받게 되는데요. 연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년 생존 시에는 2억 4천이고요. 30년 생존 시는 3억 6천, 4억 8천. 물론 이렇게 생존 기간이 과연 길 동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질병으로 일어나는 치매도 있지만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한 치매도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치매는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내일 재해로 인한 치매가 발병했다라면 바로 내일부터 치매 보장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치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재해 보장으로 봤을 때도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치매 보장, 보험료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95세, 90세, 분명히 보험료는 틀리겠죠. 자, 30세나 40대 때까지는요. 평균 수명을 감안해서 95세로 보장을 만기로 보는 것도 한 4만 원대, 6만 원대 정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만 원, 5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요. 90세 만기로 평균 수명을 조금 더 짧게 봤을 때는요. 물론 95세도 가능하겠고요. 5만 원대, 남성 같은 경우는 7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4만 원, 6만 원대입니다. 어떠세요? 보험료가 그렇게 과도하게 비싼 거는 아니지만은 역시 치매보험은 활용도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요. 미리 준비해야지만 보장을 받는 거는 맞지만은 치매보험은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1년을 먼저 더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치매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치매 보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증권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성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증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그 85년생 여성분인데요. 한 9년 전에 가입을 했던 보험인데. 네. 이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가입하셔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 보험을 보면서 진짜 이분이 보험을 잘 가입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보험의 종류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SI 퓨처스 30 뉴 퍼펙트 통합 보장 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 혹시 그 CI 보험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CI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들어봤죠. 그러면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명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증권 제목 안에 CI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대부분은 그렇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SI 퓨처스 30 퍼펙트 보험이 통합 보장인데 일단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험료는 12만 6천 원에 납입하고 계시고요.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는 송아무개 되시고 여기서 일단은 보면은 그 여기 사망 시에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속인은 그러니까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는 가능하면은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가 그 금융 플라자 이렇게 가면은 분쟁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들이 이 상속인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중에서 뭐 이민을 갔다거나 뭐 연락이 안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을 해 놓으셨다가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경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그 상속인 지정을 좀 해 주시는 거로 제가 권해 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보험이 있고 상당히 특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그 특약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험도 있고 특약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 보험 하나로만 가지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보험을 보면 그 6천만 원에 보험료가 8만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그 보험료가 12만 6천 원을 내는데 8만 8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 이게 대부분 보험료의 3분의 2 정도가 거의 사망 보장금에 그 묶여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생존 보장은 어떡할까라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보험에서 이 주보험이 좀 잘 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주보험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보험을 보니까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뭐 장기 요양 상태가 해당하는 그 리빙 케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런 질병이 없이 사망을 할 때는 주보험금 6천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중대한 수술이 이러한 보험금이 그 지급을 받고 나서 사망을 할 경우는 3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대한 질병 CI가 걸릴 때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보험, 이 사망보험을 보므로써, 아, 이 보험이 일반 종신부 통합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CI 보험이구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뭐 50%형, 80%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50%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보험료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사망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중대한 수술 이런 만약에 그 하면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CI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암 중에서도 좀 일반적인 암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받기가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하고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네. 특약 내용들 중에서 좀 그 이름만 보면은 좀 잘 모르겠고 또 중간에 들어갈 그 특약들을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씩 보면은요. 일단 트리플 특약으로 돼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 이 트리플 특약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트리플 특약 뭐 중요한 세 가지 특약이 같이 그러시죠? 묶여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특히 생명보험은 이름만 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특약을 한번 제가 그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비행기, 선박, 열차의 교통사고로 이런 세 가지 비행기, 열차, 선박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만약 사망하시면은 1억 5천이 나가고요. 또 비행기, 선박, 열차 이외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실 경우에는 1억이 나가고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재해로 사망을 하실 때는 5천만 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트리플 보장은 이런 그 재해 보장, 재해 사망에 대한 어떠한 특화된 특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재해 사망이라는 재해 연금은 그 말 그대로 사망을 하시면 나오는 거고 또 연금은 또 뭐 장애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연금이 나가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재치료 특약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재특약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재치료? 다쳐서 뭘 주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수술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겼을 때 현저한 추상일 경우는 300만 원, 추상일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현저한 추상과 추상은 또 뭐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뭐 이걸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부나 안면부에 그 길이가 10cm 이상이고요. 깊이가 5cm 이상의 그 상처가 나서 성형수술을 해더라도 복원이 안 되는 것을 그 내용을 이 그 현저한 추상이라고 하고요. 길이가 5cm 또는 직경이 2에서 5cm 정도 되는 어떤 상처가 나면 그걸 추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해로 골절을 당하셨을 때 30만 원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흔히 뭐 접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담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을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입원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 신의료 1특약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모든 게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실손의료비를 여기를 탑재를 하셨어요. 이런 실손의료비 탑재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신입원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특정한 질병에 한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또 기초응급 특약이라고 있어요. 근데 응급특약이 아니라 앞에 기초자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인 응급이 아니라 또 뭔가 있겠구나 하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식중독 분류표에서 정한 식중독을 직접 처리한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1일당 나간다고 합니다. 2만 원씩. 그러니까 식중독에 만약 걸렸을 때 입원을 하면 1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 번째는 특정 상병 분류표에 특정 상병을 직접 치료한 목적으로 통원을 했을 때 또 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상병 분류가 뭐냐? 쉽게 하면 법정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정 전염병에 만약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원에 그 통원할 때는 만 원 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보장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응급실을 내원한다거나 응급실에 갔을 때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꼭 유념해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사망보장금을 얘기를 할 때요. 사망보장금을 얘기를 할 때 그 뉴 리빙 케어 보험금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뉴자가 빠지고 리빙 케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뉴 리빙 케어하고 리빙 케어는 또 다르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빙 케어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봤더니 양성 뇌종양, 또 경계성 종양, 또 갑상선암, 중증도 화상으로 진단받을 때 600만 원, 또 뭐 소외감이라든가 제자리암을 할 때 200만 원, 조혈모 세포를 뭐 이식을 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공여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또 간성내막 성형수술 할 때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크게 그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그 담보로서의 어떠한 그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대략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아나운서님 지금 제 그 설명을 쭉 들으시고 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벽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보장을 좀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지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고 그런데 사망 보장금에 아주 그 편중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흔히 얘기하는 수술비도 없으시고요. 또 2대 진단에 대해서 또 3대 진단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8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보는데요.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가입을 하셨던 게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하셔가지고 완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지금 현재 감액 그 6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좀 한 3천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감액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까지 했던 적립금으로 가지고 현재 완납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손 의료비 특약은 좀, 별도로 빠져나오는 거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현재 있는 특약들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사에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현재 그 생존보험,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지극히 아주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2대 진단에서 뇌혈관 진단이라든가 또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시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세 만기 대부분이 80세 특약은 80세 만기로 돼 있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되는 그런 담보로 조정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좀 앞으로의 그 생존 보장도 잘 되고 이 보험도 유지를 하면서 좀 행복한 그 생활을 좀 펼칠 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퓨처 30 플러스 뉴 퍼펙트 통합 보장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험 증권의 이름만 보고서는 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내 증권도 이렇게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보험 증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아, 이거 저 엄마가 보험 가입해 주신 건데요. 네. 저기 이제 제가 회사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주셔서 네. 예, 받았는데 보장 내용이 좀 이게 괜찮은 건지 제가 그냥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른 보험 만들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대신 가입을 해주셨다가 이제는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머니께 받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거죠? 네. 네,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7인데요. 네. 친구들은 보험료를 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보험료가 되게 작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들어서 그런 건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보장이 확실하다면 보험료를 더 납입하더라도 보장을 좀 잘 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혹시 지금 아프신 부분이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먼저 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살펴보면은요, 20대 여성분이시고요, 27살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대신 가입을 해주신 증권 두 개가 있으신데요. 동부생명에서 더탑 변액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으로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또 동부생명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 역시나 종신보험으로 2015년도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7만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의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제 제가 유지해야 되는데 좀 가입료도 생각보다 보험료도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고 보장을 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현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네. 증권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열심히 잘 살펴봤고요. 증권 보내주신 증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떤 보장이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가입하신 더탑 변액 유니버셜 암종신보험 34,040원짜리 하나하고요. 2015년에 가입하신 변액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37,630원 이렇게 두 건을 보내주셨는데 이 증권 제목을 보니까 정말 좋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씩 드는 게 제목에 하나는 더탑이고요. 두 번째는 더블종신이래요.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고의 것을 가입했을 것 같고 또 남들보다는 두 배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보내주신 증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더탑 변액 유니버셜 암종신보험을 보면 이건 뭐 제목처럼 쉽게 말하면 암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간을 정해놓고 암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종신까지 뭐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망을 하셨을 때 주계약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특약으로 암 치료 특약 또는 뭐 소외감 치료 특약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암으로 직접적으로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을 받으실 때 받는 보장과 또 이제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입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니까 뭐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종신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는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약을 보면 드디어 더블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더블 11대 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11가지의 질환으로 예를 들어 뭐 고혈압 질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 뭐 이렇게 11가지의 질환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고 두 번째 또 이제 더블 수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에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기타 다른 특약으로 재골절 특약, 뭐 전기 특약 이렇게 있으신데 골절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뼈가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골절이 부러졌거나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치면 여기 보면 전기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특약은 이 주계약 플러스 뭐 사망을 했을 때 주계약 플러스 정기적으로 정기 특약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인데 요 내용을 보면 이게 또 10년나 10년 만기예요. 처음 가입하신 시점이 2012년 때 가입하셨을 때 보면은 2015년에 가입하신 거 보면은 2025년까지만 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약을 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더블 종신이잖아요. 근데 나는 두 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떤 게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혜택을 보면 특약 제목에 앞에 더블 더블 붙어 있는 두 가지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 더블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뭐 보험을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증권에 보시면 전환 연령은 55세입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가입한 시점부터 55세 이전까지를 제1보험기간이라고 정하고요. 55세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고 정해서 제1보험기간에는 이제 가입하신 금액 그대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제2보험기간에 치료를, 이제 혜택을 보시게 되면 두 배로 주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수술에 해당하는 뭐 충수염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뭐 35세 때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 15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요거를 55세 이후에 동일한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을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더블종신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두 건의 증권에 대해서 제가 보장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보장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이게 이것만 가지고 제가 그냥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증권을 보게 되면 제 시선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평생 동안 보장을 받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부분으로만 들어가져 있어서 제가 증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시청자님께 좋은 보장에 대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암종신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계속 유지보다는 새로운 보험에 같이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암진단비 또는 뭐 이대질환이라 그래서 뇌나 심장에 대한 혈관질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는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 수술비나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하실 때 입원비,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것들 추가하시면서 뭐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후유장애가 단순히 상해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올 수 있는 후유장애도 많은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수로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겼을 때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배상 책임까지 여기다 같이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3,600만이 가입하셨다고 하는 실손보험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같이 좀 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아마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입 내시기는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장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폭넓게 단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시청자님한테 맞는 부분을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감액을 하거나 하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알뜰한 보험으로 끝까지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네네. 아,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더 추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고 빈틈이 많이 보여 있는 증권이어서 고기를 조금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아,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더 도와드릴 텐데요. 젊으신 여성분께서 좀 종신보험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 임현아 전문가님께서 주셨거든요. 네,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전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아, 예. 지인을 통해서 제가 딸아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이 CI 보험이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니까 딸아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좀 증권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따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26살이요. 네, 26살이시고 따님 건강 상태는 건강하신가요? 네, 아주 좋죠.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6만 7천 원 정도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김성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질문 더 드릴 수 있는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 두 건의 보험을 20대 여성분 따님 앞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ING 생명에서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으로 작년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또 동부화재 참 좋은 패밀리 라이프 종합보험으로 2016년도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6만 7천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이고요.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지인을 통해서 딸의 보험을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좀 잘 가입을 한 건지 20만 원까지는 좀 보험료를 낼 생각도 있는데 보장을 잘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방금 전에 그 내 보험 바로 알기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것도 좀 보셨죠? 네. 그거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그 정답은 나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보내주신 증권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일단 두 번째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던 동부화재 그 통합보험은 이게 실비보험을 아마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잘 가입하셨다고 제가 그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열렬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그 ING 생명의 그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보면은요, 이게 보험료가 지금 13만 7천 원이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험에 보시면 이 주계약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CI 보험은 그 기본적으로 그 중대한 질병에서 보장을 받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시청자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일단 중대한 질병 하는 게 더 저기 위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존 보장 일반적인 보장을 더 받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중대한은 진짜 죽음에 가까운 병이 걸려야지만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이 지금 많은 말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보험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목적과 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CI 보험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좀 그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그 일반적인 보험을 다 준비하신 분이 이런 중대한 질병을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또 이런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일반적인 거는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런데 보험료에 부담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그건 일반적인 보장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주계약 5천만 원에 2대 진단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뭐 각종 수술비, 뭐 CI 그 두 번 보장 특약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생명보험사라다 보니까 지금 뇌질환 같은 경우도 뇌출혈까지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또 급성심근에 그런데 지금 따님이 26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도 중요하지만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병 수술비라든가 수술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종수술비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한해서는 어떤 특정한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생명보험사다 보니까 일상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상 책임 담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질병에 한해서 보장을 하시는 걸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요새 그 보험을 보시면은요, 무해지라든가 저해지 환급형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할 때 무해지나 저해지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무해지는 뭐 돈이 저렴한 거겠죠. 정기간에 걸쳐서 뭐 끝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무해지라는 게 뭐냐면요,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납입과 끝나면은 그 해지환급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조건에 일반 보험보다 20에서 30%가 보험료가 좀 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보험을 그 해지를 안 한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싼 보험료를 그 좋은 담보를 하는 보험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그 라이프 CI 보험은 작년에 가입하셨고 뭐 지인한테 근데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손해보험사 쪽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암이라든가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거 3대 진단비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또 뭐 수술비라든가 각종 수술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기타 제가 말씀드린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그 한 20년 납으로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현재 있는 납입하는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20만 원 정도는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 8만 원, 10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보장보험으로서의 생존보험으로 준비하시고요. 지금 따님한테는 그 사망보험금보다는 노후에 대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여유가 생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만 원이라도 연금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20년이나 30년 후에 연금을 수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목돈이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은 현재 보장도 준비를 하면서 보장도 굉장히 충분히 보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노후에는 또 내가 그 안정적인 노후 자금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자녀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자녀분이 어리시기 때문에 CI 보험은 좀 정리하는 게 좋겠고 또 저렴한 무해지 보험을 통해서도 보장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통해 남겨주신 궁금증들도 해결해드릴게요. 자, 먼저 488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으로도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임현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가능한가요? 아마 기존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은 아마 자가용 운전자형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영업용 운전을 하신다라는 건데 뭐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 운전으로 전환을 하시면은 계속 기존의 보험료로도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환만 하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8272님의 문자 메시지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전화 뒷자리 8272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6세 여성인데요. 얼마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치료력이 있어서 부담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5년 부담보 그리고 한 가지는 전기간 부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김성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과거 그 상병에 따라서 그 부담보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부담보하고 전기간 부담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보는 똑같지만 그 차이는 그 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치료를 해도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단, 그런데 전기간 부담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간 부담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거기에 대한 치료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험사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치료력이 없으면 보험사에 해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부담보가 전기간 부담보 걸리셨죠?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님께서 3년에 그 부담보 걸린 부분을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 부담보 걸린 부분은 검사라든가 치료라든가 아니면 병원 진료 이런 게 전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5년 이후에 부담보를 철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보다는 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기간만 지나면 바로 그 회복이 돼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전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은 전혀 치료력이 없어야지만 그 철회 신청을 해서 그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까지 풀어봤고요. 보험플랜 119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은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통한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66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끝자리 뒷번호가 바뀝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해서 간략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